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소금이 되라는 주님 말씀의 뜻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는 주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 맛을 내는 영혼이 되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버려서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국을 끓이든 반찬을 만들든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맛을 내는 영혼이 되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영혼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예화로 건설업에서도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하면 창문, 전기, 수도, 설비 등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만약 윗선에서 창문이 잘못되었다고 명령이 내려오면 다시 해야 하고 화장실이 왜 이래요? 라고 불만이 제시되면 다시 고쳐야 하는 것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리스타에게 커피가 왜 이렇게 써요? 하면 물을 좀 더 넣어드릴까요? 하며 고객의 마음에 맞춥니다. 그냥 쓰면 쓴 대로 드세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욕을 해서 옆에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합향, 나가미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소금은 절대 녹지 않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기도입니다. 소금이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녹지 않듯이 영혼을 녹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이 되어야겠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사랑을 가지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부패를 막는 영혼이 되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오래 두고 먹을 경우에 많은 양의 소금에 절여둡니다. 소금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져야 영혼이 시험이 드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친 말이 나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상대방의 과거를 헤아리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부패를 막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기 이전에 과거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처럼 남을 헤아려야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막아주는 영혼이 부패를 막는 영혼입니다. 시험 드는 말을 하지 말고 시험에 든 영혼을 뽑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꽂혀 있으면 빼주기 위해서 바늘부터 찾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으면 왜 시험에 들었는지 따지기 전에 시험을 막아주고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셔서 영혼의 시험을 빼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라는 주님 말씀의 뜻, 첫째로 맛을 내는 영혼이 되라는 뜻, 즉 사랑을 가지라는 뜻이고, 둘째로 부패를 막는 영혼이 되라는 뜻, 즉 믿음이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영혼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며 믿음, 사랑, 말씀, 기도를 잘 쌓아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